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은 아침이 조금 쌀쌀합니다. 너무 얇게 입고 나가시면 조금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걸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낮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침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출근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데일리 신문,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이데일리의 유료 콘텐츠인 마케딘을 중심으로 오늘 주요 국내외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얘기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국회 개혁특위에서,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연금개혁 관련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다음 달,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21대 국회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을 꼭 이루자. 이제 이게 목표인데 어제 시민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그 시민대표한테 제시했던 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13%로 4% 지금보다 포인트 올리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과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현행을 유지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시민대표단 500명의 결정은 이 하얗게 박스가 치워진 대로 1안, 즉 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10%포인트 더 올리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도 더 받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1안과 2안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1안이 아무래도 더 받는 구조로 간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이 국민연금 나중에 이제 고갈된 이후에 적자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안이 만약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진다, 즉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현재 2055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2061년으로 약 62년으로 약 한 6년 정도 뒤로 더 늦어진다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소득 대체율이 10%포인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 청년들 같은 경우 26년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약 95만 원 정도가 된다. 이제 요게 차이가 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더 내고 더 받아서, 그러니까 현재 세대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부분을 갈 것이냐, 현재 세대의 혜택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갈 것이냐, 또는 반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사실 이번 연금개혁의 가장 큰 그 이슈의 핵심이었는데요. 결국 시민대표단 500명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더 늘더라도 일단 현재 세대가 살아야 된다. 현재 세대의 생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잡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논란이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 사실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내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지만 결국은 국회 통과를 못해서 연금개혁이 좀 미뤄졌다라는 좀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여소야대 국면, 아직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21대도 물론 여소야대 국면이긴 한데 민주당 쪽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민대표단 500명의 결론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무게를 실어서 결론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뉴진스 뭐 잘 아시죠? 뉴진스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하이브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우리나라 1위 업체고요. 근데 어제 하이브의 주가가 장중에 10%까지 폭락을 했고 결국은 8% 가까이 떨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이브가 뉴진스는 하이브의 이제 밑에 있는 회사죠. 레이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 소속사인 어도어라는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어도어의 대표가 민희진이라는 분이죠. 민희진 대표가 있는데 민희진 대표한테 독자 행보를 시도했다. 그래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한테는 해임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건데요. 일단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독자 행동을 준비하는 사실을 우리가 적발을 했다. 반면에 민희진 대표 입장은 그 하이브의 의장이죠. 방시혁 의장이 직접 프로듀싱을 하는 신인 걸그룹이 너무 뉴진스를 갖다 베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희진 대표의 주장 중에
독자 행보를 했느냐 여부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했다라고도 이제 잠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뉴진스에 미치는 악재가 상당히 좀 클 거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뉴진스가 좀 복귀를 할 시기가 가까운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군대에 간 이후 뉴진스 덕분에 사실 주가가 계속 반향되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 뉴진스의 행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또 지금 어제 하이브가 밝힌 대로 만약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에는 뉴진스의 복귀가 더 늦어지거나 또는 뉴진스의 활동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브의 주가에는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BTS가 돌으려면은 최대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뉴진스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가 하이브의 주가에 적어도 몇 달 정도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뭐 K한류 뭐 바람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음식, 뭐 영화, 드라마 다양하게 이렇게 문화예술 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 K한류 웨이브의 핵심 콘텐츠로 하나 들어온 게 바로 방산, 우리 국산 무기입니다. 작년에 스톡홀름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작년에 전 세계 국가 중에 군사비 지출 규모가 3,400조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전년 대비 한 7%가 증가를 한 건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뭐 전쟁 관련된 얘기 있겠고, 최근 이스라엘의 뭐 팔레스타인 침공 뭐 등등등 여러 지역에서 국제적 충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크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군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인데요. 보통 이제 방산주라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 무기 관련된 회사들을 얘기를 하죠. 방산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K9 자주포를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 그다음에 K2 흑표 전차를 만드는 현대롯데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 빅텍같이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이런 방산주들은 최근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던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주가가 5배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로템도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참 많이 올랐죠. 어제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방산주에 투자가 적절하냐, 이제 이 부분이 될 건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특히 올 들어서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오른 이유에는 여러 가지 뭐 테마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아진 것도 당연히 있고요. 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는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군사비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나타난 유럽의 현상이,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군사비 지출을 거의 안 하다가 군사비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쉽게 한번 결정이 되면 중단되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무기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싸고 성능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무기를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납품 시기가 결정이 됐을 때 그 납품 시기를 제대로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 굉장히 납품 시기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무기를 빨리 갖고 싶은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좀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방산주에 대한 주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좀 멀리 보시는 그런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데일리 목명 칼럼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알퇴시, 즉 알리, 테무, 쉬인이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이들의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나는 법,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 구기보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의 이제 칼럼 내용이고요. 칼럼의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이 정말 대단하다.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2위와 3위를 이 알퇴시 중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도 좀 굉장히 투자도 좀 늘리고 그런 식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구 교수가 제목대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것은 정부,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의 직구 면세 한도가 하루 단위로 돼 있는 것을 월이라든가 연 단위로 바꾸어서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관세를 세게 매겨라.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를 세게 매겨라라는 얘기가 있고, 또 유해물질이 나올 경우는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한류 붐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이커머스 시장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RTC도 이렇게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이거를 일부 전문가들은 디플레를 수출한다. 싼 물건을 수출을 해서 그 나라 내수시장을 뭐 교란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RTC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소비자 중심의 이런 생태계를 조성을 하면서 유통망이라든가 배달망, 그다음에 제품 생산 단가 절감 등 아주 다양한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